안녕하세요. 그레이트 킴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정원 소개 2탄. 지금 꽃들이 많이 피어서 너무 이뻐서 또 한번 정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작년에 메리골드를 심었는데 그때 씨를 받아가지고 정원 가득 메리골드를 씨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 밑에도 이렇게 꽃을 심었고요. 노란 거는 메리골드, 그리고 빨간 거는 사피니아, 아빨꽃같이 생겼는데 사피니아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었고요. 이거는 영국 장미 저희가 심었는데 지금 예쁜 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나무 밑에도 이렇게 메리골드가 많이 피어 있고요. 소나무 밑에도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딸나무 있는데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산딸나무 열매인데 꽃처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심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화를 저희가 최근에 심었습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지금 조금씩 올라와서 좀 있으면 아주 예쁜 꽃이 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옆 사철나무 주변으로 여기도 사피니아 메리골드가 많이 피었습니다. 얘도 곧 있으면 필 팡팡 국화. 그리고 여기 또 정원. 그리고 여기 창고 옆에 미니 정원 메리골드가 피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옆집인데요. 해바라기들이 동쪽을 다 바라보고 있어서 저희 집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기 무슨 꽃인지 아주 예쁘게 핀 꽃이 옆집에서 넘어와 있네요. 여기까지 꽃이 만발한 저희 가을 정원 소개를 드렸고요. 국화가 피는 시기에 다시 한번 정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